안타까운 마음으로 탈양병, 아니 박일병 수술을 집도하는 동주. 하지만 그런 그를 찾아와 검은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도원장과 군인 헌병대. 무슨 일입니까?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죽지도 않은 박일병의 사망 진단서를 그것도 병사로 위조한 건데요. 거짓말로 사망 진단서를,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까? 살다 보면 때론 진실보다 침묵이 약이 될 때가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동주가 그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 더욱 상태가 위독해진 박일병. 어레스트예요, 선생님. 뭐예요? 두 번째 어레스트야. 제세동기 빨려.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이미 멈춰버린 박일병의 심장박동은 끝내 뛰지 않았는데요. 강쌤. 사망시간 20시 48분입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돌담병원으로 달려온 박일병의 부모님. 제가 주혁이 애비 되는 사람인데 우리 주혁이가 구타를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사실인가요? 좀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아드님께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좀 확인해야 되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 출세 앞에서 흔들리고만 동주. 그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동주는 혼자 술집에 들렀는데요. 뜻밖의 그곳에서 만난 김사부. 술판이 벌어졌다고요? 김사부랑 강쌤이랑? 얼마나 마셨대요? 지금 소주 8병째 까고 있다는데요. 8병이요? 내가 볼 때 넌 양심이 아픈 게 아니라 네 욕심이 아픈 거야. 사부의 뼈아픈 충고에 마음이 흔들리는 동주. 박일병 수술 영상이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걸로 뭘 하든 네가 지고 가. 그리고 의사로서의 신념이 흔들린 동주에 화가 난 김사부는 도원장을 찾아가는데요. 여기까지 어이한 행차신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굳이 여기까지. 뭐하는 짓이야? 강동주, 윤서정, 걔네들 붙잡고 그만 흔들어대라고 이 새끼야.